포항시는 8월 24일 경상북도와 함께 2차 전지 사업 분야의 선두주자인 주식회사 에코프로, 그리고 중국 GM 주식 유한회사와 포항 부품 소재 전용 공단 내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투자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주식회사 에코프로와 중국 GM 주식 유한회사는 합작으로 리튬 2차 전지에 필요한 양극 소재 생산 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는 향후 5년간 1,50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서 이강덕 시장은 포항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에코프로와 중국 GEM에 감사드린다며, 두 기업의 합작 투자가 성공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 이후 포항의 첫 국가 산업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블루밸리 산단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산업시설 용지 분양을 앞두고 포항시와 LH 포항사업단이 공사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총 사업면적 611만 8천 제곱미터로 오는 9월 하순 1단계 산업시설 용지 137만 3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분양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와 LH 포항사업단은 18일 현장 보고회를 갖고 공사 추진 현황 설명과 분양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 대책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보고회에 함께한 이강덕 시장은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통해 인근 도시와 광역적 산업 벨트가 형성될 것이라며, 타이타늄 산업 집적화 단지 등 신성장 산업을 본격 유치해 지역 산업의 다변화를 유도하는 4차 산업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률이 40%에 이른 1단계 사업은 18년 6월 준공될 예정으로, 폐수 종말 처리 시설, 정수장, 진입도로 등의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주택과 초등학교, 중학교, 공공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등과 같은 주거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69만 4천 원으로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꿈꾸는 포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포항 미래비전 시민참여단이 꾸려졌습니다. 지난 8월 27일 발대식을 갖고 첫 회의도 진행했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죠. 포항시는 포스코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포항 미래비전 수립 용역과 관련해 시민이 꿈꾸는 포항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108명의 포항 미래비전 시민참여단이 선정됐으며, 지난 8월 27일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시민참여단의 의미와 운영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비전 현수막 개첨과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포항의 자산 및 가치 찾기를 주제로 한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편 시는 포항의 미래비전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여망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계획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8월 25일 포항상공회의소, 한동대 등과 함께 인도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는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2016 을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22일 공무원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행정기관 소산 훈련, 도상 연습과 남구청 생화학 테러 및 화재 진압 실제 훈련 등을 비롯해 군 전투 장비 시연, 서바이벌 사격 체험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체육회는 8월 24일 시청에서 통합 후 첫 이사회를 열고 각종 규약 규정 재개정과 올해 사업 계획안을 처리했으며 신임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의 새로운 미래, 향후 10년 청사진을 대내외 알리고 안전 로봇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념하기 위한 한국 로봇 융합 연구원 비전 선포식 및 안전 로봇 사업단 개소식이 8월 26일 있었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긴 여름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여름 트레킹 코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내연산 12폭포입니다. 가던 걸음도 멈추게 하는 멋진 경관, 자연이 만들어주는 천연 그늘과 시원한 바람결, 청량한 물소리와 함께 트레킹을 즐기면서 자연의 넉넉함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포항포스팅에서 담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리뷰가 어디로 떠나세요? 넓은 바다? 저는 조금 달라요. 폭포가 있는 곳인데 무려 폭포가 12개나 있는 폭포! 바로 내열산으로 갑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시원한 여리뷰가 즐기러 출발하시죠! 여기 감탄사가 절로 나는 천의 비경이 있습니다. 장엄한 폭포가 세상 걱정 모두 시원하게 잠재우는 곳, 포항 내연산 12폭포로 지금 떠나봅니다. 야, 공기 좋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이거 들고 네. 계시는 거 보니까 이 내연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해설사분이 아니실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포항시 문화관광 해설사 이순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보통 저희가 여름 휴가하면 바다로 많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내연산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바다보다는 내연산 계곡에 오시는 건 탁월한 선택인 거죠. 이 시원한 계곡. 폭포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12가지 네. 폭포를 쭉 볼 수 있는 곳이 이곳인데 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는지 오늘 해드릴게요. 어머 그러면 손잡고 딱 잡고 네, 딱 잡고 네. 갑시다마. 네, 그런데 가기 전에 네. 할 게 있어요. 뭐요? 왜냐? 내연산이 큰 산인데 우리 어디 뭐가 있는가 대충 보고 난 다음에 갑시다. 내연산 트레킹 코스를 지도로 꼼꼼하게 파악한 뒤 본격적인 등산길에 올랐는데요. 10여 분쯤 걸었을까요? 가슴속까지 뻥 뚫리게 만드는 우렁찬 소리가 저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폭포다! 네, 이제 드디어 폭포에 왔어요. 첫 번째 만나는 상생폭포입니다. 상생폭포! 내연산 12폭포 중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곳은 상생폭포인데요. 기형절벽과 어우러진 폭포는 골짜기를 따라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답죠. 야, 이 물 흐르는 소리만 들어도 굉장히 소름 돋을 만큼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야, 이 폭포 소리가 너무 좋네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12폭포 끝까지 딱 완주하면서 찍고 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올해 우리는 7번째 폭포 연산폭포까지만 가고요. 그 주변에 있는 무풍폭포, 잠룡폭포, 관음폭포를 보고 작년에 새로 완공되는 전망대에 올라갈 겁니다. 그 전망대에 가면은 이 내연산의 이게 아랫부분을 쫙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가면 아주 신선이 거기에서 경치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선이 거기에서 빠져들었다고 하는 선일대라는 곳입니다. 상생폭포에서 연산폭포까지 이어지는 계곡길은 내연산의 대표 계곡 트레킹 코스로 손꼽히는데요. 장쾌한 폭포 소리에 귀가 즐겁고 멋진 장관을 연출하는 폭포에 눈이 부시고 시원한 폭포수에 온몸이 짜릿해지니 신선도름이 따로 없습니다. 야, 시원한 폭포 아래에서 성격이 시원시원한 두 분을 만났어요. 뭔가 약간 닮으신 것 같은데 어떤 관계세요? 저요? 자매예요. 자매요? 네. 아, 자매가 어떻게 지금 내연산을 함께 찾게 되신 거예요? 저희 매주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오후쯤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정도 보경사 오고 있습니다. 아니, 여름에 약간 더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산을 찾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산에 오면 공기도 좋고요. 시원하고 또 출발에서부터 여기 도착까지 계곡을 쭉 타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우리 표정에서도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언니와 함께 이곳에 오니까 어떠세요? 아니,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또 건강해지는 느낌이 일단 있고요. 너무 좋아요. 허리도 아프고 이래서 운동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피스트레도 딱인 내연산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트레킹 코스는 데크길과 포장길이 섞여 있고 푸른 녹음이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산수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았던 경제 정선은 내연산을 찾은 후 금강산보다 더욱 아름답다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절경을 눈 아래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선일대인데요. 선일대 오니까 참 좋네요. 여름인데 땀을 흠뻑 흘리고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정말 시원하고 진짜 스트레스 확 풀리는 것 같고 이 계곡을 보니까 정말 좋네요. 시원하고 좋아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내연산 12폭포.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힐링,
제대로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야, 저도 전국팔도 경치가 좋다는 거 다 다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경상북도 경북팔경으로 손꼽히는 내연산, 연산폭포가 있는 주변에는요. 조선중엽부터 시인들은 글로 남기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남겨서 후대까지 남겼는 만큼 아주 경치가 좋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예요. 저희는 카메라 앵글에 그리고 마음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네, 요즘 폭염과 그리고 열대야 때문에 더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바닷가보다 이렇게 산 위로 올라가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 휴가철 내연산에서 꼭 즐기시길 바랄게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2016년도 포항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총 인원은 대학생 359명, 고등학생 140명으로 499명에게 8억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별 일괄 추천을 받고 대학생은 9월 7일까지 포항시 장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포항시 장학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클릭포항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